네, 이번 시간에는 전송 제어 중에서 오류 검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류 제어였고, 이번 시간은 오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군계수 검사인데, 1의 개수를 세서 미진수로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값의 마지막 두 비트를 전송되는 비트열에 추가해서 보냅니다. 수신 측에서는 이렇게 추가된 비트열까지 같이 받아보겠죠? 수신된 비트열에서 1의 개수를 세서 추가된 이 비트열이랑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페리티 비트 방식은 오류 검출을 위해서 잉여 비트를 사용하는 건데, 이 잉여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1의 개수를 세서 짝콜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페리티 비트를 결정을 해서 붙여서 보내는 건데, 계속해서 짝콜이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오류가 있는 건지, 오류 없이 잘 전송이 된 건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짝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동기식에, 홀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기식에 붙입니다. 전송 효율이 좋지만 짝수계 비트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검출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직 페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페리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RC 같은 경우에는 세로 페리티 체크로서 수평 방향으로 페리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몇 개의 그룹을 묶어서 뒤에 페리티 비트를 붙여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CRC 순환 중복 검사는 다항식을 이용한 오류 검출 방법입니다. 성능이 뛰어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동기 전송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한 개나 두 개, 홀수 개 오류에서 100% 검출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 HDLC랑 FCS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항식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내고자 하는 그런 전송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전송 데이터에 다항식의 최고 차수만큼 0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송할 데이터에다가 XOR 연산을 해서 이제 나머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수신 측에서 이제 받은 정보에다가 이 나머지 값을 붙여서 다시 XOR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0이 떨어지면 에크 해서 아 여기는 오류 없이 잘 전송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잉여 비트, 페리티 비트들을 이용하는 방식인 겁니다. 검사합은 최종 결과가 모두 0이면 정상 수신, 아니면 손실 측의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해밍 코드 방식입니다. 해밍 코드 방식은 자기 정정 부호라고도 하게 됩니다. 오류의 검출과 수정까지 다 가능한 방식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FEC랑 BEC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오류 정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FEC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오류가 검출이 되더라도 그걸 수정해서 계속 나아가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방식이 해밍코드 방식으로 오류를 검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비트 오류만 수정이 가능하고 잉여비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잉여비트가 이에 n번째에 들어가는 페리티 비트를 말하게 됩니다. 이 페리티 비트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해밍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송 수신 측에서 대응되는 같은 비트열을 갖는 이진수 간의 비트열 일치하지 않는 개수라고 어렵게 말이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뭐 11101이랑 10111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송신을 해서 수신을 했는데 몇 개가 달라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여기 10이랑 01이라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브리치하는 개수가 2니까 해밍 거리는 2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해밍 거리를 최대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수는 이런 해밍 거리에서 2를 뺀 것이고,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수는 여기에서 다시 나누기 2를 한 값을 말하게 됩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총 전송 비트가 17개인데, 그럼 해밍 비트랑 정보 비트는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보 비트거든요. 이 정보 비트에 오류 검출을 위해서 해밍 비트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해밍 비트의 자리는 2의 n번째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총 전송된 비트는 해밍 비트랑 전송 비트가 더해진 게 전송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17자리거든요. 그러면 2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16번째까지는 해밍 비트가 자리를 잡고 있겠죠. 페리티 비트가. 2의 n번째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5개입니다. 근데 지금 총 전송된 게 17개인데, 그 중에 5개가 페리티 비트면은 정보 비트는 12개였겠죠.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 비트가 12자리일 때, 페리티 비트가 5자리가 들어가서 17자리가 전송이 돼서 총 전송된 비트는 17개가 되는 겁니다. 이에 n승이 페리티 비트인 것만 알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공식을 대응한 문제는
해밍 거리가 7이다 라고 했을 때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는 그리고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의 수는 이라고 나오게 됐을 때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는 7 빼기 1이니까 6 거기에서 다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수가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상승 부호 곡선 같은 경우에는 페리티 비트는 1비트 오류만 수정이 가능한데 여러 개 오류가 있어도 모두 수정이 가능한 방식이 상승 코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카 디코딩과 순차적 디코딩이 있는데 적은 오류를 포함한 짧은 비트열에 적합한 방식, 많은 오류를 포함한 긴 비트열에 적합한 방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송 방식은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송신 측으로 돌려보내서 원본과 비교하는 회귀시킨 에코를 시키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재전송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